오늘은 그 미나리 또 마늘종 그 부추 지단 넣어가지고 마늘종 김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단에 돋아있는 미나리 신선한 생미나리를 넣어서 함께 넣어가지고 마늘종 생미나리 이게 김밥을 자색 고구마 밥 귀리밥에다가 김밥을 말았어요. 아주 이 마늘종은 몸에 건강에도 좋고 요새 마늘 추수철이 다가오니까 마늘종이 올라오니까 그거를 잘라가지고 이제 저장식품으로도 하고 또 마늘은 그 마늘종을 잘라주지 않으면 영양분이 전부 마늘이 뺏기니까 그 잘라줘서 마늘 영양이 전부 쫑으로 올라와 버리면 안 되니까 마늘 쫑에도 영양이 풍부하니까 마늘 쫑은 해서 저장식품으로 고추장에 박아서 1년 내내 먹고 또 이제 이렇게 계속 잘라온 것들을 이렇게 김밥에도 먹고 쫑으로도 먹고 입맛을 엄청 돋궈줘요. 밭에서 나온 것들로 이렇게 오늘 아주 맛있고 건강한 계란은 그냥 계란 지단이 아니에요. 계란에다 밭에서 뜯어온 부추. 부추는 너무 영양가 좋은 식재료죠. 철분과 칼슘이 풍부한 부추를 계란 깨서 넣고 거기에다가 부추를 쫑쫑 썰어서 부추 지단을 이렇게 계란 지단을 만들었어요. 자색 고구마 밥에 아주 귀리밥입니다. 아주 영양가 좋은 시판이네요.